이번에는 예. 특이한 살을 제가 들었는데 괴강살 이라는 살을 이건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듣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괴강살이 어떤 살이냐고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괴강살은 어떤 살인가요? 제 사주에도 있는 살이고 우리 집안 식구 한 사람도 있는 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귀신의 우두머리다 그런 뜻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그게 귀신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가장 작용력을 크게 하는 거는 그 사주팔자 사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주에 그게 들어 있을 때 가장 작용력이 큽니다. 그리고 한 개 들어 있을 때보다 두 개 이상 들어 있을 때는 더 이제 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일주로 보면 무진일주, 그 다음에 무술일주, 경진일주, 그 다음에 경술일주, 임진일주, 임술일주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무진일주하고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백호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괴강살에도 해당되는 아주 좀 굉장히 강한 일주가 되는 거죠. 근데 괴강살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못 말려요.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건 끝까지 이뤄야 되고 추진해 나가야 되고 고집이 세고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과감히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옆에 사람이 피곤할 정도로 집요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우리 그 유명인 중에서 지금 그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 양반 같은 경우 뭐 내가 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진일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경진일주의 특성상 괴강살의 특성상 지금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를 끝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그 이상한 정권 하에서는 그 각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워갖고 추진해 나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도 느끼는 바가 크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윤석열 총장님이시구나. 예. 그리고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그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괴강사주예요. 좀 그런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근데 그렇죠. 살은 안 좋은 건데 되게 좋은 살 같은데. 모든 살은 말입니다. 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흉한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사주의 구성이 좋을 땐 그게 기란 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얘기했던 백호살 편 한번 찍었었죠. 그런데 그 백호살을 가진 사람이 아주 사주 구성이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뒷골목에 깡패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주 구성이 귀하고 좋게 구성되어 있을 때는 뭐 검찰, 경찰, 군인, 정치 쪽에서 출세하는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도 뭐 그런 쪽에 살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살을 단적으로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괴강살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 앞에가 좀 괴짜라서 되게 안 좋은 살이 엄청 안 좋은 살인 줄 알았는데 그 안 좋은 살은 이 괴강살이 출중한 사주가 귀한 어떤 사주 구성을 이루었을 때는 정치인, 군인, 경찰, 검찰, 법 쪽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 잘 나가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쪽 그런 그 선수들의 사주를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괴강살이 출중한 사주가 많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있으면은 괜찮은 살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괴강살을 가진 사주는 인생이 뭐 누구나 제가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든 약간의 그 어떤 대운의 변화와 그 평생에 걸쳐서 기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괴강살 사주의 특징은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탑니다. 바닥을 칠 때는 아주 그냥 막 밑바닥 최고로 추락을 시키고 발복을 하고 복이 들어올 때는 최고 정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괴강살 사주들이 좀 피곤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극과 극을 달려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괴강살 사주가 여성일 경우에는 동기간복이 특히 없습니다. 인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다가 통장에 찍혀갖고 이제 그 월급이나 뭐 이런 거로다가 편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 존재하고 돈을 벌고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고 전업주부를 거의 못합니다. 자기가 이제 늙어서 병저 눕 때까지
그 어떤 그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있어서는 뭔가 일을 벌리고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또 일을 벌려놓고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괴로워하면서도 그걸 즐기는 게 괴강살이에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고대 역학서에 보면 전생에 남성 장군으로 출전하여 많은 살상을 해서 그 업보를 갖고 태어난 게 여자 괴강살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제 풀이가 돼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진짜 여성이라도 대장부 같고 화끈하고 추진력 있고 진취력 있고 독합니다. 어떤 일을 갖다가 딱 이루려고 할 때는 집요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 투구를 하죠. 그리고 너무 냉정하고. 여자 왕 중에서도 개연성 있는 사람이 있겠네. 있겠죠. 뭐 제가 그 고대 왕들을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괴강살을 갖고 있는 사주는 여성도 사업을 하고 뭐 여자 총경, 여자 장군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나갈 수 있고 스포츠 스타, 연예인 스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살이든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살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